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기에 알려주고 계세요. 산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대강절인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인생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산돌과 연결된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를 통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머릿돌에 이어져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은 이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잘 적응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은 엄포를 놓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세상을 본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생이 끝날 때 모두 다 하는 이야기가 허무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잘못했다고 여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만일 세상을 본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외롭고 낙심과 절망이 생기고 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가도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연결되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기초가 없고 흔들리니 든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아 보아야 허무와 실망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욕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쉽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욕을 배워서 나도 세상이 하는 만큼 내가 쉽게 욕이 나오고 내 말을 한다고 그렇게 젖어 산다고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을 노는 방법을 관계를 맺는 방법을 쫓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산돌과 연결된 그러한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재미없는 말만 하셨는가? 밤낮 야단치는 말만 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유머가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 모르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지만 예수님은 늘 생명과 연결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시작하셔도 그들에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에 연결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미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허무하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해봐도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을 본받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낙심산업고 또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간질하고 또 잘못된 것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 요즘 아침마다 쭉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23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많은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말 때문에 미련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받아야 된다. 이 세대가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명과 연결된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소망 거기에 연결된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엉뚱하게 행동하실 때는 엉뚱하게 행동하시고 이상한 일을 하실 때 이상한 일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역을 하셔서 귀머거리를 안진뱅이로 일으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납니까? 교회 와서의 생활과 또 내가 어디 나를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렇지 않은 만남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상상이 가는 행동을 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언가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좀 음흉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 저 사람은 상상이 가는 사람이라. 지금쯤 저 사람 그런 일 하고 있을 거야. 지금쯤 그 사람 기도하는 시간일 거야. 지금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일 거야. 아 우리 사장님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그 그리스도의 구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시간.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가치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쾌락과 욕심을 다 쫓아가죠. 거기에 시간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들려주신 좋은 소식,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내가 원하는 1, 2, 3, 4가 다 있고 나중에 7번, 8번에 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결정들, 가치관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그런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결정들, 바로 아멘이라는 게 결정 아니겠어요? 나의 예수님의 기도, 아침에 정하신 시간에 중요한 일 꼭 전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떠나고 길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결정을 받고 확신을 받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 예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죠. 또 예수님의 헌신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헌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상황에 따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내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말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행동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내가 일과 헌신과 결단과 드림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참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복음서죠. 좋은 소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아,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분이 분명해졌잖아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천국 백성 된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을 주지 말고 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대장 대신 나의 인도자 대신 주님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산돌과 연결된 그러한 인생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저런 글을 많이 읽는데 한국에 참 존경 많이 받으시고 참 열심히 목회하셨던 막 본이 되는 그러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좀 이렇게 쓰신 것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책도 많이 쓰셨고 많이 알려진 분인데 너무나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글 잘 쓴다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설교 잘한다는, 말 잘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어떤 얘기인가 쭉 한번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았더니 자기 당신 스스로가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그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중심에 행복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도 보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삶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온 세상이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개척되고 하면은 다 된 것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당신이 쭉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를 원하셨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비전이 되고 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명한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죠. 무엇을 원하시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까지 변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니까 우린 늘 생각할 때,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나, 내가 혹은 선교사가 돼야 되겠나, 내가 혹은 내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를 이걸 포기하면서 뭘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개인의 삶의 변화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면,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돌아갔냐, 2세로 돌아가시더라고. 2세권으로 내가 내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내가 회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 돌아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지 못한 것, 그걸 돌아보시더라고요. 내 목사이기 이전에 내 개인의 그 삶,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등하고 몸부림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50년, 10년 믿음 생활을 해온 거를 요즘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그런 얘기 나눴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믿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부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실 만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그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같이 착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로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았나? 내가 그것 가지고 관계를 맺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평생을 믿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가졌던, 젊을 때 가졌던 이 모관한 부분이 아직도 있어.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어서 계속 우리는 변화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안 변했던 이야기죠. 그럼 안 변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뜻이고, 교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교회 나와 있어.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30년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혹은 나의 목회를 자랑하고 나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내가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한 목회, 또 행복한 관계,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쥐어짜서 뭐 하다 보니까 보면은 마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교회만 오면 아주 그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정작 개인적인 신앙과 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어제 새벽 기도에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빈 뭐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라는 거죠. 반대. 우린 하루하루 예수를 더 믿을수록 꽉 찬 신앙, 성령의 주신 귀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내가 교회를 100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 정결한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산돌과 연결된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평소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우상의 잔재를 잘라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야지. 떠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나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저것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합리주의, 세속주의, 권력욕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은 죽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산 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그 산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은 산돌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돌이 되려면, 여기에 산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누가 동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사슴 두 마리가 있더라고. 사슴 두 마리가 가끔 싸우나 봐, 사슴들이. 근데 이놈들이 싸우는데 두 마리를 갖다가 두 마리가 싸우다가 이게 뿔이 엉켜 버렸어. 이 뿔이 다 똑같지라니까 이상하게 엉켜 버리니까 이놈은 이렇게 됐고 이놈이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사냥꾼이 뭐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겠지만 그 표주려고 이쪽에 있는 사슴의 목을 밟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둘이 다 뻗댕기니까. 둘이 다 그냥 계속해서 뻗댕기고 있으니까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죠. 놔두면. 어쩌다가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뿔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몇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온유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이면은 말이 쉽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감사해하고 기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강팍함과 나의 딱딱한 것을 버리고 그래야 산돌에 철가닥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 내가 이건 뭐 나는 여기에 같이 안 되겠다. 나는 언제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럼 발로 확 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벽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힘을 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산돌은 산지사고 죽은 듯이 사는 거죠.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신 것이라. 무슨 뜻인가요? 나의 모든 옛사람은 다 죽고 나의 교만은 죽고 나의 강퍅함은 죽고 딱딱함은 죽고 이제 나는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레디된 그러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산 제사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순서들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실은 왜 이런 순서를 전합니까? 정말 순서 없어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찬양이 산 제사죠. 노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마음을 갖고 싫은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왜 안 해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것도 산제사인 거예요. 나의 사업도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업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니까 나의 가정도 산제사요.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돌 대신 그 리빙스톤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순종과 나의 재능과 주신 모든 것을 다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실 만한 교회가 되려면 튀면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튀려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